안녕하세요. 크레이지 가이즈입니다. 오늘은 DJI 오즈모 액션 5 프로 카메라를 들고 계룡산에 다녀왔습니다. 이번에 출시된 오즈모 액션 5는 무려 13점, 5스탑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자랑한다고 하는데요. 사진이나 영상을 전문적으로 찍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다이나믹 레인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. 그래서 이 성능을 제대로 테스트하기 위해 저의 딸과 함께 가장 혹독한 환경인 계룡산 숲을 찾았습니다. 숲의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서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모습을 통해 오즈모 액션 5가 얼마나 디테일을 잘 잡아내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로는 밝은 태양빛과 어두운 풀숲의 디테일 차이입니다. 숲속은 빛이 일정하지 않아서 밝고 어두운 부분의 차이가 크죠. 이런 환경에서 오즈모 액션 5가 얼마나 섬세하게 디테일을 잡아내는지 확인해 보세요. 두 번째로는 노이즈와 색보정 관용도입니다. 이번 테스트에서 중요한 또 다른 포인트는 노이즈입니다. 영상의 어두운 부분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와 후반 작업에서의 색보정 관용도도 중점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참고로 오늘 촬영은 모두 오토 모드로 진행했습니다.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오즈모 액션 5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확인해 보세요. 카메라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번 영상은 편하게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. 여기가 금잔디 고개야. 평상 있는 데로 가. 비비비? 응. 꺼내. 아빠는요? 아빠는 안 먹어. 아, 이거. 누가 봐? 어. 저 창고인가? 응? 저 창고인가? 모르지.